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아니의 큐티예요. 오늘 벌써 수요일이네요. 잘 자고 일어났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나요? 아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큐티!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과 14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으며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도들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놀랍고 신기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있었냐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고, 악한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기적들을 행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그 사도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점점 그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여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사도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다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꿀벌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맞아요,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그 방법에 맞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픈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친구에게 전도를 할 때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